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쪼웬나는 이 왕동장이 일을 봐주다가 그만 한판 붙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맨날 이기기만 해왔었던 쪼웬나니 어섰기에 오만해졌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다른 조직원들을 부르지도 않고 웬난 탕리창 린한창 요 3명만 달랑 데리고 붙었다고 합니다. 쪼빙비바이 즉 교병필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쪼웬난처럼 교만하게 굴면서 그 상대방을 얕잡아 보게 되면 반드시 패함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인데, 웬난은 그 상대방이 대체 어떠한 인물인지 알아도 안 보고 또 그냥 전혀처럼 이 권총 한두 방을 먹이면 다들 찔 물러나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지 옷차림새의 따류가 딱 봐도 흑사회 최하층에서 이 빌빌대며 살 것 같은 이놈이 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 따류의 깡으로 치면 그 쪼웬나한테도 추호도 밀리지도 않았었고 이 왕년이 또 어마어마한 주먹이었다는데, 따류 측 놈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용맹해졌었으며 심지어 곁에 있는 놈이 모가지에 총알이 관통되었는데도 이 더더욱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쪼웬 난 탕리창, 리한창 이 세 놈은 다들 산탄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 하얼빈의 강바트들만 조지는 수학기라 불리던 쪼웬난이 말입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웬난은 전화 두 통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통은 서판구역이 왕주인한테 넣었다고 합니다. 주인이니 내 오늘 이 총싸움을 한판 했다. 너가 와서 급한 대로 그 경찰 측 놈들을 좀 막아줘야 쓰겄다. 네, 한 차례 총싸움에서 여러 명이 다쳤고 그 상대방 놈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경찰들이 무조건 개입하겠죠. 이러한 건달 놈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경찰 측을 막고 이 자기네들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 그 어떤 처 죽인 놈이 감히 내 의형제 쪼웬난 거 하는 건데? 예? 뭐야? 너 다쳤어? 총에 맞았어? 왕주인과 웬난이 어떠한 사이죠? 다짜고짜 박차고 일어나서 이 차량 기사만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웬난이 두 번째로 전화를 건 거는 바로 그의 큰형님 왕룽짱이었었는데, 내 아우 웬난이구나. 일을 어떻게 또 멋있게 해결했니? 하지만 형님의 내 면목 없습니다. 그 열대섯 명이 거지대 같은 놈들이 글쎄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한 차례 총싸움이 벌어졌었고 우리 쪽 세 명은 그냥 다치기만 했는데 그 상대방 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쪽에 죽은 놈이라도 있게 되면은 형님의 이 전개 쪽에 힘을 좀 넣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뭐야 너 다쳤어? 아니 천하의 쪼웬나니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따류라는 놈들한테 다쳤다고? 왕룽장도 이 화들짝 놀랐다는데, 그러면 이때 그 상대방이 따류 측은 어떠했을까요? 이놈은 총에 맞은 배를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서 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었다는데, 우리 아들 어때야? 그말 다쳤냐 하고요. 그러자 형님 다친 건 형님밖에 없는데 우리 아우 한 명이 글쎄 죽었습니다. 마! 그러자 딸의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러자 라회가 죽었습니다. 형님 총알이 모가지를 관통했었는데 그놈이 대동맥을 건드려서 현장에서 죽었답니다. 형님의 그러면 이는 과연 누가 쏜 거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탕리창이 앞에서 이 위통을 까고 건들건들하고 있었고 그 쪼웬난도 이 상대방을 쓰게 안 보고 교만해 있었을 때, 네, 이 온통 백발머리 사수 린한창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놈이 손은 항상 권총을 꽉 잡고 있었고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데, 이따 류가 또 자신이 배를 드러내놓으면서 쏴라고 하자 이 웬난이 어사좋다 하고 땅 하고 쐈었죠. 근데 저쪽에 웬놈이 이 다짜고짜 산탄총을 축혀들더니 빵 하고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린한창도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땅땅 하고 그 제일 처음에 산탄총을 쏜 그놈이 대가리에 향해 쏴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린한창이 사격 기술이 아직 그닥지가 않아서 이 탄약이 대가리가 아니라 모가지에 가서 꽂힌 거라고 하는데, 그럼
복수를 해줘야 할 텐데. 이 의리가 강한 따류가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고 있었지만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의 이 복수는 둘째 치고 지금 경찰들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이미 세 명의 의형제들이 다 잡혀 들어갔었고 지금 우리 11명만 남았습니다. 네, 이 따류라는 놈은 싸움에서는 날아다니는 놈이지만 이 전개나 뒷배경은 개똥도 없는 놈이라는데. 그러면 이때 따류 측은 이만하면 됐고 그 쪼에 난 쪽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갔을까요? 네, 어림도 없는데요.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 중국의 현실에선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들것이 실려서 막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 이 총에 맞아서 빨리 좀 살려주시오 하면 이 다짜고짜 수술실로 들어가잖아요. 현실에선 밖에서 먼저 간단한 응급 처치를 해주고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난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왕주인이 먼저 도착을 했었고 이 두 눈에 쌍불을 켜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에? 누가 내 의형제를 이 정도로 만든 거야? 왕주인이 팔짝팔짝 뛰고 있지만 그 곁에 다른 놈들이 기세보다는 많이 못했다는데.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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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고 싸화고 정다웨이 노랑대가리 지금 다들 살기가 촤촤 흐르면서 이 일을 뿌드득 뿌드득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들이 드디어 닥치는데 여기야? 에? 그 시퍼런 대낮에 총싸움을 벌였다는 그 정신나간 놈들이 너네들이야? 이 일이 자초지종을 낱낱이 불기 전에는 수술실로 못 들어간다. 경찰들은 뭐 닥치는 대로 야바고 싸화고 수갑을 찰컹찰컹 차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이 당신네들 낸 서팡의 왕주인이고 얘네는 내 의형제들이다. 그러니 먼저 치료를 좀 밖에 놔둬라. 왕주인? 비록 전개했을 백은 쪼에 난이 한참 더 세었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경찰들 앞에서는 이 왕주인이 멘트가 더 섰다고 합니다. 경찰들 중에는 또한 그 왕주인을 알아본 놈도 있었다는데. 와, 왕주인 형님에 만약 이게 웬만한 일이면 저희가 그냥 봐주겠는데 저쪽에 한 놈이 죽었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은 저희들 선에서는 봐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살인사건은 보통 사건과는 다르겠죠. 밑에서 노는 경찰놈들이 뭐 덮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그러자 왕주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시경찰국 넘버원 국장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네, 국장님. 그 쪼에나 일단 먼저 치료를 받게 좀 놔두세요. 제가 담보를 서겠습니다. 만약 쪼에나니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는 저 왕주인이 떠안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렇게 왕주인이 활약으로 경찰들을 일단 막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또 밖에서 뭔 키가 짤막하고 요 동글동글한 한 놈이 툴툴거리면서 들어왔다는데 아우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라냐? 에? 그 따류인지 뭔지 하는 그 놈을 내 돈으로 싸서 이 숨통을 끊어 놔야겠다. 에? 어떻게 한 2천만 위에는 맺히면 되니? 왕농장이 또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뭐야 웬나나 따류 형님이었었냐? 그제야 왕주인이 이 일이 자초지종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따류 형님이 내 이름은 안 되더냐? 내 전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나나 그 따류 형님 의리도 강하고 이 사람이 아주 괜찮다. 내 원래 너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한발 늦었네. 그러자 응? 뭐야 이거? 역시 짭담한 왕동장이 그 왕주인을 얼려다 째려보는데 이때까지 이 둘이 아직 면목을 몰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 밖에서 또 한 놈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왜나나 어나야 어? 또 어느 그 덜 떨어진 돈이 많은 놈을 위해서 나선 거야? 그까지 돈이 많은 것들은 이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다니까? 너가 그 놈들과 가까이 하면 다친다고 내 얘기했니 안했니? 에? 네 그럼 이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기에 돈에 관심이 없고 이렇듯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다 왕동장도 이 기분이 매우 언짢아해 하면서 이놈을 째려보는데 이놈이 지금 막말을 해대는 게 그 자신이었으니 말이었죠. 뭐? 내 돈이 많은데 뭐 어쩌고 어째? 왕동장이 이놈을 자세히 보자 이 옷은 어디서 거지처럼 입고 다녔었는데 이 분위기 하나만큼은 엄청났다는데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내 돈이 많은데 왜? 니 뭐 보태준 게 있니? 왕동장이 이놈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정후스 형님 오셨습니까? 노랑대가리와 정다웨이 등등 외난이 부하들이 모두 다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후스
그 고향의 조후스. 네, 왕룡장이 왜 조후스를 모르겠습니까? 이 조후스는 너 그가 돈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잃을 뻔한 거 아니? 다나리 조금이라도 비껴 맞았더라면 너 목숨까지 잃을 뻔 했었다 왜 나나? 언한테, 에? 요번에 또 어느 덜 떨어지고 덜 돼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나선 건데? 그러자 이때 형님의 바로요 덜 떨어지고 덜 된 저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화인데 다른 놈들은 눈치를 슬슬 보며 얘기를 못하지만 이 진짜로 덜 떨어진 사화가 눈치 같은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왕룡장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놈이라고 고자질을 해댔다는데 너야 네 뉘기야 조후스는 이 당장에서라도 잡아먹을 듯이 그 왕룡장한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조후스 형님의 저 서인 하지대니 왕룡장이라고 부릅니다요. 저도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요. 죄송합니다 형님.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과연 왕룡장이 맞나 의심이 드시죠? 원래 왕룡장은 어떠했었죠? 내 뉘기냐고 내 하지대니 왕룡장이다 이놈아. 내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아무리 못 벌어도 수십억 위에씩 들어오는 남자야 이거사. 네, 이게 바로 왕룡장이 아니겠냐고요. 또한 그 흑사회의 대부 초스와 이 천하제의 폭군 리정광을 좌우에 세우고 자기는 가운데 척 앉아서 이 사진을 찍어대던 이놈이 왜 조후스한테는 이리 쩔쩔 매는 걸까요? 네, 왜냐면 초스한테는 돈이 먹히지만 이 조후스라는 놈한테는 돈이 안 먹혔으니 말입니다. 초스도 여러분 큰 돈을 주어서 이 조후스를 수하로 거둬들이려고 했었지만 법마다 거절을 당했잖아요. 이 조후스라는 놈은 돈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 그야말로 상식이 안 먹히는 독종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 호사들이 급급히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다들 비켜 저외나 환자 이제 이 수술실로 들어가 차례입니다. 외난이 들 것이 이 호사들에 의해서 밀려가는데 조후스가 이 손으로 꽉 잡는데 아우야 편하게 수술 받아라. 그 따류라는 놈을 내가 죽여준다. 죽여? 이게 어디 간호사들 앞에서 할 얘긴가구요. 그제야 외난은 이 시름을 놓고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조후스가 친히 한 얘기였으니 뭔 문제가 있겠냐고요. 이어서 이 눈치를 슬슬 살피던 왕주인이 조용히 한마디 올리는데 저 조후스 형님의 이 따류는 형님과 같은 시대를 장악했었던 대선배 건달입니다요. 전에 초스 수하에서도 활약을 했었는데 그러니 하지만 조후스는 이 왕주인이 말을 툭 끊는데 주인아 너가 내 아우 웬만히 친구니까 내 웬만해서 맨즈를 죽였는데 말이다. 근데 요번에 아니다. 너가 아니라 초스가 살아있어도 요번에 멘트가 없다. 가서 그 따류인지 뭔지 하는 놈한테 잘 전해라. 3일 이내에 내 찾아가서 목줄을 끊어주겠다고 말이다. 그러자 아이쿠 진정 이 따류 형님이 끝이 오는 건가? 왕주잉은 이 다짜고짜 불이 났게 따류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형님 따류 형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웬만이랑 저랑 둘도 없는 의형제라고요. 그리고 그놈이 이 웬만큼 센 놈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따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놈이 내 조카를 때렸는데 그럼 내 삼촌으로 참아야 되니? 그리고 내 찾아가서 너의 이름도 됐거든. 우리 다 면목을 아는 사이니 강호의 예절에 맞게 일정하게 보상이나 좀 해주고 일을 좋게 끝내자고 말이다. 근데 그놈이 계속해서 나를 맨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니? 그놈 참으로 오만하고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었어. 주인아 너는 이 일에서 빠져라. 내 상처가 다 나으면 또 그놈을 찾아가서 이 무조건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 에휴, 그러자 주인이 한숨을 풀 내쉬는데 따류 형님 제가 저번에 미처 얘기를 못 드린 게 있었는데 그 쪼외나니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향에 조후스가 있습니다요. 지금 조후스가 형님을 3일 이내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까지 다 끝났습니다요. 그러자 조후스? 조후스라는 얘기를 듣자 따류의 얼굴색이 요 몇 초 동안 당황해지더니 또다시 돌아오는데 조후스면 뭐? 그놈은 뭐 대가리가 두 개라도 달렸다네? 에? 오라고 해라! 내 아우도 한 명 죽었거든?
근원들이 안 와도 내 무조건 함 찾아갔을 거야. 하지만 이때 삘리리 삘리리 왕주인이 전화가 울리는데 이어 받아보니 저 후스였었다고 합니다. 주인아, 너 내 얘기는 잘 전했냐? 혹시 지금 그쪽에 그놈과 같이 있는 거니? 그런 거라면 그놈은 좀 바꿔줘 봐라.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한쪽에서라도 무서워서 피하겠다면 이 왕주인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쪽에서 다 서로 죽이겠다고 칼을 가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은 할 수 없어 핸드폰을 그 딸류한테 건네주는데 여, 왜? 너가 조후스야? 내 딸류다! 그래서 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뭔가고? 너가 내 아우 쪼왜 나한테 총질을 해놓고 뭔가고? 그러자 따류는 총질을 한 게 뭐가 어쩌고째? 내 아우 한 명은 이 총에 맞아 죽었다 이놈들아. 근데 너희네는 그냥 부상이잖아. 이건 또 어떡할 건데? 이 쪼후스는 항상 먹잇감을 기다리는 야수처럼 아주 냉정한데. 그래, 너희 부하놈이 한 놈 죽었어. 그 잘 됐네 뭐. 너희 그 죽은 부하놈이 올라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게 내 너까지 보내줄게. 그래 그래, 너 지금 어디야? 뭐? 그러자 따류가 이 소리도 꽤 지르는데 니 오라! 에? 그럼 내 니놈이 모가지를 따서 내 아우 올라가는 길에 동무로 만들어 주마. 이것도 아휴. 따류는 금방 수술이 끝나서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는데 그러자 쪼후스는 그래도 요 주둥아리는 아직 살아있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밤에 한번 보자. 모가지를 빡빡 씻고서 내 쪼후스가 비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툭 전화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대건달 놈들은 뭐 개고 소고 욕지거리도 필요 없다는데 꼴리면 약속을 한 잡고 붙으면 되는 거지 욕지거리는 왜 하냐고요. 이어 전화를 끊은 쪼후스는 사화야 그리고 노랑 대가리와 왕후고야 너희네는 이 외남과 다른 의형제들을 잘 보살펴라.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나를 따라라. 그렇게 쪼후스는 정다웨이, 리딩핑, 야바만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따류 쪽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병원 호실 안에도 지금 부하 놈들이 12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따류는 뜨거운 썩소를 치는데 너희들 다 들었지? 이 쪼웬나 역시 웬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 독불 장군 쪼후스를 수하에 두다니. 하참, 쪼후스가 오늘 밤에 쳐들어온단다. 그래, 너희들은 어때야? 두려운 놈은 지금 빠져도 좋다. 그러자 이 그의 행동대장 펑알이 척 나섰는데 형님, 쪼후스가 쓴 거는 우리도 압니다. 제가 강호의 발을 들여놓기 전에부터 그놈은 이 바닥이 전설이었죠. 하지만 이 우리 아우들 겁쟁이는 한 놈도 없습니다요. 그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디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봅시다. 맞나 안 맞나 야드다. 네,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 따류 측의 한 놈이 이 총알이 모가지를 관통되었는데도 이 겁을 먹기는커녕 더더욱 미친 듯이 달려든 놈이 있었다 했었죠? 그 놈이 바로 이 펑알인데 그러자 곁에서는 맞습니다 형님, 우리 중에 쫄짱분은 없습니다. 한 붙으라면 붙기쇼 형님에. 쪼후스가 온다 해도 그 따류 측의 놈들은 한 놈이라도 도망가는 놈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전에 나왔던 다른 조직 놈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죽은 짱준이 여자친구의 오빠도 건달이었었는데 이놈은 어땠었죠? 쪼후스도 아니고 이 당리창이 혼자서 찾아온다고 했었는데 어떠했었죠? 밑에 놈들이 두목한테서 받았던 핸드폰이고 뭐 양복이면을 활활 벗어 던지면서 살겠다고 냅다 도망을 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같은 건달이어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류는 아이 된다 야들아, 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마누라가 있고 이 키워야 되는 자식이 있는 놈들은 싹 다 빠져라. 형님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빠지라고요? 네, 따류 같은 큰형님이 있었기에 그 밑에 목숨을 내거는 부하놈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펑아는 큰형님이 말씀이 100번 정확하시다. 너희들은 다들 돌아가서 이 가족들이나 잘 살펴. 펑알이 나서서 이 부하 놈들을 쫓아보내는 거였다는데 아니 형님의 이 펑알 형님도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형님은 남을 수 있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딸류는 피식 웃는데 펑알 그놈은 어렸을 때부터 내를 따르던 놈인데 때려 죽여도 안 나갈 놈이야. 그러자 이 부하 놈들은 자기네도 못 가겠다고 딱 버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됐고
빨리빨리 나가라 이것들아. 내가 뭐 남겨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 내가 남긴 물류 회사나 열심히 경영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이 너희들 이 개뿔도 안 되는 형아를 따라서 고생이 많았다. 고맙다 이놈들아. 따류는 이미 잘못된 거 예측하고는 마지막 인사까지 다 남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족이 있는 부하 다섯 놈을 쫓아보내자 이 따류 곁에는 일곱 명의 부하들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의 걱정 붙들어 매소. 선빵만이 살아남을 기대 아니겠습니까? 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다섯 대의 산탄총이 그것들을 벌집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나머지 일곱 명은 이 기세등등하게 산탄총들을 꽉 잡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저후스라고 하지만 이 죽자고 달리는 놈들을 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